아유, 서울아. 형님! 통!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저. 아, 아까 통화 중이었습니다, 형님. 거래처. 아, 지금 세종시입니다, 이제. 너무 노원동에 또 새로 또 신규 오픈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예 내려갑니다. 어떻게 예 오늘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형님 가보셔야죠. 또 저도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요. 저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아, 아이고, 그래도 고생 많으셨네요, 형님. 어제 예, 쉬고 다닙니다, 형님. 열심히. 아, 막 이거 갖고 막 부산가, 서울가, 막 지금 막 서천기 흥보대세요. 가면서 한 박스 던지고 다니냐거든. 어? 아. 아니 4개 들었던데. 나 저 가족들 먹는데 아우 겁나 맛있던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양이 박스는 큰데 안에 그게 아니요. 그 알죠? 그 저기 개별 포장이라서 야, 아이 진짜 그거 뜯어서 있잖아. 몇 개 놓으니까 없어. 어? 아니 네 통 들었어요. 네, 내부 큰 걸로 4개 들어있고, 8개인가, 8개. 근데, 이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 이게 그, 저기, 그거라, 잘라놓은 거라, 세절되어 있는 거라, 보니까. 부피만 큰데, 야. 맛있어. 예. 네. 예, 네, 그니까. 아. 금방 먹더라고. 그, 이것도 좋잖아요. 김치 싸먹어도 좋고, 쓰레 싸먹어도 좋고. 그렇지. 아, 형님, 진짜 대단해요. 형님은 진짜, 아이고, 그래도, 저기, 뭐야, 재미나게 해갖고, 오늘 막, 몇 터졌잖아요, 거기, 서사, 전화해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더만. 거기 사람들 몇 터졌잖아요. 어제 우리 비 와갖고 사람들 없었던 거지. 아우, 난리 났지, 난리. 네. 그냥, 거기 주차도 못 해요, 형님. 주차. 주차를 어떻게 해? 거기다가 한참 걸어야지. 아유. 아, 가족들이 이제 어제 거기 밥 먹었던데 바로 옆에가 춘장대잖아요. 그냥 바로 옆에 춘장대 해수욕장. 거기서 좀만 뭐 한 2-300m만 걸어가면 춘장대인데. 거기서 넘어가면은 저쪽 조금 그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 무창포. 예, 맞아요. 그 무창포고. 무창포에서 좀 더 가면 보령이고. 아, 대천의 셋째이고. 아, 저의 촌놈이라 알죠. 그냥.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왔으니까, 맨날. 소곡주랑, 형님, 마주랑, 아이고, 대단하세요. 마주랑. 아유, 소곡주는 저희 외갓댁이 거기 안산이에요. 마주는 약간 약간 시큼할 때가 맛있는데. 예. 그쵸, 예. 약간 시큼하게 해서 먹어야 마주는 제대로 맛이 나고요. 단맛이. 예, 좀 숙성, 예, 숙성시켜서. 솔직히 거기 병에다 담은 것들 있잖아요. 병에다 담은 거는 다 혼합해갖고 도수를 맞춘 거라 맛이 그냥 일정이에요. 근데 저기 한산 이런 데 가면 집집마다 팔거든요. 그냥 한산소국도 팝니다 하고 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 저기 식혜처럼 다 다르니까. 그죠? 다 달라갖고 맛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거 모아갖고 그 도수하고 맛을 똑같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 포장되어 있는 건 맛이 똑같고 그 개별적으로 파는 것들은 맛이 달라갖고 다 다르죠. 예. 그거는 예, 도수가 한 25도 정도 되는 거 그 한산소국주 먹으면 진짜 안질뱅이죠. 쓰러지죠, 그냥. 예. 네. 다 다르죠. 예, 맛이. 예.
형님은 진짜 어제도 고생 많으셨고. 예.